그리고 일반적으로 아이패드랑 태블릿. 이건 어떻게 보면 같은 부류로 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둘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 아이패드가 걸어온 그런 흔적들을 보게 되면 애플이 그리는 그림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지금의 아이패드 OS, 그 iOS 13이 나온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태블릿.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iOS 13, 이번에 베타가 풀리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이패드가 이번에 OS가 바뀌게 되면서 뭐 이것저것 가능하다 이런 것들보다는 본격적으로 그 아이패드만을 위해서 나온 그런 OS, 그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바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식으로 우리는 준비해가면 되는지, 그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자리 잡고 봐도 괜찮긴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출근이나 퇴근 시간에 이어폰 꽂고 편안하게 보이는 라디오처럼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이패드에 iOS 13을 올리려고 한다면 애플 개발자 계정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공유해주신 IPSW 파일, 그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애플 개발자 계정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좀 쉽게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PC에 USB로 연결을 한 다음에 아이튠즈를 켜요. 그리고 업데이트나 복원을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때 윈도우 같은 경우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맥 같은 경우는 옵션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아까 전에 다운받았던 IPSW 파일, 그 파일을 선택해주게 되면 이번에 베타로 출시한 iOS 13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계속 실패를 겪으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애플 업데이트 서버가 좀 불안하다고 한다? 그래가지고 업데이트를 계속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계속 시도하거나 아니면 전류가 좀 안정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뭐 열심히 시도하시다 보면 업데이트가 되실 겁니다. 이번에 특히 이것저것 많은 기능들을 풀어줬고 많은 기능들을 추가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열광하고 이번에 진짜 좋아졌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솔직히 그렇게 많이 변화한 거는 없고, 뭐 기존의 안드로이드에서 다 지원하던 기능들이어가지고 솔직히 특별한 기능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조금씩 개방적으로 변하고 그 애플이 만들어 놓은 생태계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하나씩 얹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애플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바뀐 것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아이패드 미니 5를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써보고 있는데 확실히 이전 거보다는 많이 괜찮아요. 그리고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외부 기기에 대한 뭐 지원들이 좀 다양해졌고, 그 다음에 데스크탑 같은 UI를 뭐 한 걸음 정도 나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크모드가 활성화가 되고 애플펜슬 반응 속도가 좀 빨라졌다라고 하는데 애플펜슬 1세대까지 지원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OS 업데이트로 인해서 데스크탑을 대체한다라는 말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 대체한다라는 게 조금은 다른 의미로 대체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화기가 없던 시대에서 들고 다니는 전화기가 생기고, 그리고 터치로 인해서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변화를 하고, 그리고 과거에 PDA라는 그런 핸드폰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게 현재는 아이패드로 완전하게 대체를 하는 상황이 나왔죠. 더 나아가 기존 컴퓨터의 방식이 아닌 아이패드나 태블릿 이런 것들로 인해 업무들을 조금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좀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현재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버릴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소프트웨어들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존부터 있었던 그런 소프트웨어들, 그런 것들을 계속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컴퓨터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출시한 소프트웨어들을 보게 되면 뭐 아이패드나 태블릿 이런 것들로 되게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는 굳이 컴퓨터 없이 아이패드 이런 태블릿류만 있어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죠. 그 소리는 앞으로 나올 소프트웨어들은 점차 PC보다는 태블릿에 아니면 아이패드에 점점 맞춰져서 나올 테고, 점차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태블릿과 그런 아이패드 이런 거를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날이 오겠죠. 진짜 불과 5년 전? 10년 전? 이때만 봐도 영상을 보거나 그런 컨텐츠를 소모할 때 당연히 컴퓨터로 했었어요. 그나마 전자기기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당시 PMP라는 거에다가 영상을 넣어가지고 막 휴대용으로 막 들고 다니고 했었던 기억이 좀 어렴풋이 나긴 합니다. 그때 무슨
T43이었나? 네, 좀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만 봐도 컴퓨터보다는 아무래도 모바일이나 그런 태블릿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 소리는 소비형 컨텐츠는 이미 이쪽 모바일이나 아이패드 이런 태블릿류로 이미 다 넘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컴퓨터 같은 경우로 뭐 영상을 보기도 하는데 대부분 핸드폰으로 보는 경우가 진짜 많이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이패드랑 태블릿, 이건 어떻게 보면 같은 부류로 봐야 되는데, 아, 저 같은 경우는 이 둘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 아이패드가 걸어온 그런 흔적들을 보게 되면 애플이 그리는 그림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지금의 아이패드 OS, 그 iOS 13이 나온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태블릿, 그 안드로이드가 올라가 있는 태블릿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단순히 그냥 스마트폰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화면이 작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태블릿을 만들고 그 다음에 태블릿을 판매하고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큰 거나 작은 거나 하는 역할이 똑같아요. 단순히 그냥 화면만 큰 거. 그런데 아이패드에서는 분명히 좀 다르게 가져가고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애플 펜슬. 그래서 앞으로 그런 컴퓨터의 영역을 당연히 아이패드가 침범을 하고 발전해 나갈 텐데, 어떻게 바뀔지 좀 기대되고, 그만큼 저희는 좀 편하게 업무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이패드 OS 업데이트라는 핑계로 한번 이런 이야기들을 주절주절 이야기를 해봤고요. IT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막 발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상하고 한 예측해보는 것도 하나의 살아가는 재미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이패드의 미래는 어떤가요? 여기 밑에 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그리고 좀 나누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공감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와 그 다음에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